직지를 재조명하는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도 오늘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첫 국제 행사로 세계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볼거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직지 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첫 국제 행사 승격을 축하했고 기록 유산을 공동 디지털화한 중남미 15개 국가 기록원이 유네스코 직지상을 수상했습니다. 직지의 그 우수성, 창조적 가치가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효과가 국제 행사로서 볼거리의 격도 높아졌습니다. 길이 87m 벽에 16,000글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는 거대한 등으로 바뀌었고 바로 옆 책이 거꾸로 뒤집힌 모양의 상징 조형물은 세계 3대 디자이너 론 아라드가 제작했습니다. 전시장은 색상의 마법사 에이브 로저스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강렬한 빨간 빛으로 연출했습니다. 직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11개국 35개 팀의 작품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쇄술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다시 표현했습니다. 직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몰랐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직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서 굉장히 천재 과학자 루이스 다트넬과 작가로 깜짝 변신한 가수 솔비 등이 강연과 화려한 퍼포먼스도 선보입니다. 직지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한 이번 직지 코리아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